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먼 데까지 이제 농장에 다녀온 영상을 요 앞에 하나 이제 올렸고요. 요거는 거기서 지금 데려온 애들이에요. 집에 지금 용인 쪽에 나가서 농장 구경하고 그쪽에 동탄 쪽에 저희 딸이 살아요. 그래서 딸네 집 들려서 이제 지금 집에 와서 이 다육이들을 거기서 구매한 거 지금 이제 영상 올려보고요. 요거는 지금 요 영상에 이벤트 나갈 겁니다. 여기다가 이벤트 참여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참여한다고 그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되고 반드시 구독하고 들어오셔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추첨할 때 추첨해서 빠집니다. 왜냐면은 그 자동 추첨기를 돌리기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추첨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대댓글은 또 써주시면 추첨이 안 되고요. 주소가 한국이면 모든 분들 다 되겠고요. 외국 분들도 주소가 한국 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. 또 택배가 외국까지는 못 가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도 괜찮아요. 다 보내드리고요.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추첨을 할 겁니다. 그 전까지 그냥 모든 댓글은 다 자동 추첨으로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, 제가 구독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소 그 제가 영상 올릴 때는 구독 뭐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. 여러분들 뭐 그냥 요번에 이제 이벤트 할 때만 제가 구독해달라는 얘기 하거든요. 왜냐면은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 다 일일이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장이 걱정이에요. 이걸 하나씩 전부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저희 이 PD가 지금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지방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제가 자꾸 다육이 집에 비마저도 들여놓을 사람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. 또 집에 같이 있다가 하나가 이제 지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와서 같이 농장에 저도 이제 운전을 할줄 몰라가지고 장롱 면허 10년이에요. 그래서 이 PD하고 농장에 다녀왔고요. 엄청 많이 이렇게 다 애들 여러분들 이벤트 나눔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게 전체 한 포트 세트가 20개 들어가는 저기 포트예요. 20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3개입니다. 20개짜리가. 그럼 60개예요. 요거만 현재 요거 한 세트 전체 포트가 20개짜리 3개. 그럼 60개예요. 60개에다가 제가 요거는 작은 애기들 거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. 좀 멀어서 그렇죠. 요거는 제가 6칸 정리하면 모듬 심기를 해줄까 하고 한 20개 18개인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. 근데 그이 다육이가 정리함보다 좀큰거 같기도 해요. 아무튼 이거는 제가 모듬으로 심어 지금 화분도 없고 이 작은 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심어 놓으면 또 어디다가 늘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모듬 심기를 일단은 해주고 큰 다음에 다시 이제 옮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. 자, 한번 보시면은 염자도 제가 그냥 국민다육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다 이렇게 지금 같이 놔서 그렇지 굉장히 좋아요. 다 이제 이벤트에 여기 이 중에서 이벤트를 8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주고 드리고 싶은 사람, 신세 진 분들도 계시고, 또 저희 댓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한 두세 분은 그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. 제가 이게 뭐냐면 비치 후리대예요.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비치 후리대가. 이 목대도 굉장히 실하고요. 목대도. 괜찮고요. 비치 후리대도 갖고 왔고, 요거는 황홀한 연꽃이 내가 처음 이제 저는 안 키워둔 건데 처음 봤는데 엄청 얼굴이 큽니다. 이거는 큰 포트에 하나만 심어도
좋을 것 같아요. 황홀한 연꽃.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지금 다 써줬거든요. 또 요거는 크릭스 엑스, 요거는 이제 청금장, 요거는 이제 작은 포트에 제가 심을 거. 또 이게 뭔가 했더니, 지난번에 제가 그큰거 하나 심은 거 있어요. 요 동네에서 산 거. 사비아나 로즈. 근데 이게 작은 포트 거 사온 거거든요. 근데 작은 포트 것도 얼굴이 굉장히 크네요. 그리고 요거는 사비홍? 사비아나 로즈하고 사비홍하고 조금 틀리긴 한데, 요게 색깔이 좀 진해요, 사비홍이. 요것도 세 개나 갖고 왔고요. 요거는, 원종 프리티가 조금 제가 키우는 프리티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. 이거 원종 프리티. 얼굴이 뭐 따글따글따글 굉장히 많죠. 요거는 작은 포트에 있는 거 맵이나, 또 번식하면 따글따글하니 굉장히 예쁘더라고. 얘는 이제 러우고요. 러우는 철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러우네요.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 황금 염자? 아, 황금 염자도 있네요. 이 황금 염자래요. 그리고 얘는 누브라. 얘는 수연. 얘는 연봉. 얘가 뭔가 했더니 제가 치와한가 그랬었거든요. 그랬더니 거기는 얼굴 되게 큰게 저렴이로 나왔더라고요. 얘가 도테랑이었어요. 도테랑. 얘는 폴리린제시아나? 폴리린제시아나? 색깔이 이뻐서 제가 여러 개 갖고 왔거든요. 얘는 집시. 폴리린제시아나가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. 얘는 핑크루비. 또 얘도 집시예요. 얘도 집시. 도테랑 이렇게 커요.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은 홍매화래요. 홍매화. 홍매화를 제가 3개 갖고 왔네요. 홍매화. 얘는 이제 오팔리나고요. 오팔리나가 색깔이 그렇게 이쁘네요. 그 다음에 얘는 야곱새니 금. 그 다음에 얘가 몰로예요, 몰로. 제가 몰로가 있어서 몰로도 갖고 왔어요. 이 중에서는 제가 몇개쓸게 있고, 또 수고하신 분들한테 좀 두세 명 드리고, 제가 쓸 것도 있고, 나머지 여덟 분은 제가 여기서 그냥 랜덤으로 정하지 않고, 제가 그냥, 세 개씩 포장해서 드릴게요. 한 분한테 세 개씩 여덟 분한테 나갑니다. 오늘부터 이 영상에 댓글 주시고, 또 추첨은, 일요일 날, 다음 주 일요일 날, 제가 달력은 못 봤는데요. 저녁까지 그냥 추첨 전까지 다 받겠습니다. 그래서 자동 추첨기로 해서 그렇게 할게요.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농장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미뤄 오다가 오늘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일하고 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차 안에서 좀 자고 그렇게 해서 농장에 다녀왔고요. 이제 제가 일하는 직업이 봄에는 한가한 직업이에요. 봄에 4월 한 2, 3, 4, 2월 달부터 좀 한가하기 시작해요. 근데 지금은 한참 바쁜 지금 때래서 제가 그 봄에는 댓글을 굉장히 1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다녔어요, 영상에. 그래서 댓글을 거의 일하면서도 한가하니까 일하면서도 댓글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면서는 전혀 댓글을 달지를 못해요. 답방 댓글을. 그래서 집에 와서 잠 조금 줄이면서 답방 댓글을 조금씩 하는 편이라 옛날처럼 많이 못 찾아다닌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